안녕하세요. 당뇨병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전해드리는 강은영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밤부터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갖고 이튿날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혈당은 공복혈당입니다. 정상 수치는 100 미만이며 126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 사이인 100에서 125는 공복혈당 장애로 분류합니다. 빵을 먹었더니 혈당이 몇 가지 올랐더라 라는 말을 할 때의 혈당은 식후혈당입니다. 보통 식후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140 미만을 정상, 200 이상을 당뇨병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140에서 199는 내당능 장애로 분류합니다. 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구분할까요? 지난 시간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 혈당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구분은 각 혈당이 의미하는 인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공복혈당만 좀처럼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복혈당은 수면에서 깨서 활동하기까지 1시간 이내의 혈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망막은 휴식을 취합니다. 뇌와 망막의 상피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니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당이 최소량이 됩니다. 그리고 당은 간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복혈당이 높다면 수면이 얕아 자는 동안에도 뇌와 망막이 쉬지 못하고 당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당을 저장하는 간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후혈당은 몸의 영양대사 기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후혈당은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 간, 췌장, 위, 소장 등의 소화기계의 영양대사 기능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간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식후혈당이 높다면 당의 흡수, 사용, 저장 등 에너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화 기능은 모두 같지 않고 날마다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 때에 따라 소화 기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후 2시간 이후에 측정하기보다 임의의 시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이고 당뇨병 증상이 동반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추세입니다.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 공복혈당인지 식후혈당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공복혈당 수치가 높다면 수면 상태와 간의 대사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식후혈당 수치가 높다면 소화기계의 영양대사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가 오르게 된 내 몸의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관리와 치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